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은 남성이 차량과 비슷한 색상으로 페인트 칠을 해놨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찾아온 직장 동료가 아버지의 유품을 훔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가 집에 없던 사이 벌어진 일이었는데 홈캠 영상이 있다는 문자에 절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한 치킨집에서 맥주 바닥에 확 뿌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장사 망하게 해줄 거야. 호기롭게 진상짓 했던 그 구청 공무원들. 어제 저희가 대구 중구청 소속이다 처음 공개하면서 구청장님 사과가 좀 필요하다 했었는데요. 오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님이 이렇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구청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그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 약속했고요. 치킨집 사장님 부부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충격으로 두 분은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가 없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4월부터 우연히 첫판 뒤로는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신 김연수님. 자,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롯데 시네마 대전 관저점 갔는데 아니 이게 웬 발이유? 으이그 냄새나 하신 윤인정님. 자, 지난 11일 오전 9시 양재역 지하상가에서 걸어가면서 손톱 깎은 20대 여성 봤습니다. 회색 바지 아가씨 정신 좀 챙겨 하신 이윤성님. 자, 오늘 새벽 1시쯤 오산시 골동 지하차도 복판에 킥보드 세워놓고 난 가버린 인간. 저 인간 참교육할 방법 없을까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신 박봉수님, 성북구의 이선영님, 양재동의 정지연님, 고향의 신동환 박재리 부부님, 윤미혜님, 김동호님, 배경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센 언니 박세리 울었답니다. 하루 종일 주목을 끌던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 씨의 친부를 고소한 것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죠. 박세리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회견 영상 만나보시죠.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 이제는 여기서 정확히 나눠야 될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히 나눠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이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박세리 씨가 LPGA에서만 우승할 때도 운 적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네, 항상 담담하고 냉정할 정도로 어떤 흐트러짐이 없었던 그래서 센 언니라고 불렸던 박세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이전부터 함께 뭐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했던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본다. 그걸 막을 수 없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왈칵 터진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본인도 울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으려고 했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었고 단 한 번도 이제 아버지하고
동의한 적도 없었고 찬성한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박세리 씨에 따르면 2016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몰랐던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었고 해결을 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올라오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점점 문제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요 어떤 요지는 뭐냐, 아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자고 했지 않습니까? 나누겠다라고 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박세리 씨가 직접 아버지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반에서 복잡한 가정사 정말 많이 다루잖아요. 이 자식 때문에 소갈이야 하는 부모도 안타깝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고란 사고는 부모가 다 치고 해결은 자식들이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 앞길 막고 할 때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자, 선수 시절 번,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어를 할 때 그때 몰랐던 그런 많은 이 가족 관련 문제들이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빵빵빵 터진다. 어? 박세리 선수가 과거에 그 LPGA에서 우승했을 때 벌었던 상금은 다 아버지 드렸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거의 뭐 한 2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박세리 씨가 오늘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면 2016년에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계속 터졌고, 아이고.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면 그걸 조용히 이제 딸인 본인이 수습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박세리 씨가 오늘 대국민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본인과 계약한 게 아니면 아버지가 한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걸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진 않겠다는 걸 확인한 거고, 아,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된 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도 오늘 다행히 뭐 박세리 희망재단에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예. 피해가 박세리 희망재단에 없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청도 이걸 믿고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었고, 맞아. 그리고 처음에 선정을 했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이제 뭐 컨소시움도 결국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이 들어와서 국제골프협회를 만든다라고 해서 컨소시움을 그러니까 구성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 생기는 민사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났다고 보기에는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많이 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그러다 다쳐요입니다. 자, 도로 위험천만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쌩쌩 달리는 차 속 운전자. 자, 한쪽 손으로 머리를 싹 넘기는데요. 자,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좀 길어요. 왜 이렇게 손이 길어? 했더니 손이 아니고 발! 그야말로 발 운전! 아이고, 이번에는 헛둘헛둘 뒤로 쭉 뻗어서 아령으로 지금 운동까지 하고 있어, 지금. 자, 우리가 보통 연기 못한다 할 때 발연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발로 운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한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운전자가 오른손으로는 머리를 쓰면서 발로만 운전대를 조작하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서 운전대를 잡는 게 불가한 신체 장애는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왼손에 아령을 들고 운동까지 하면서 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던 건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블박차, 저기 앞서가고 있는 사람 발견. 위아래 어두운 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전동휠로 달려. 자, 그런데 헬멧 끈이 뒤로 흔들흔들. 휴대폰 뭘 보는 것 같아. 아, 역시 한 손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다 반대쪽 손에는 담배까지 따. 아이고, 자, 빨간불도 무시, 신호도 무시. 진짜 누구 인생을 또 잡으려고 저짓을 하고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 지난 13일에 이 운전자가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원에 다녀오다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동휠 한 바퀴 하나로 된 전동휠 있잖아요. 예. 그걸 타고 저렇게 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위아래 어두운 옷 입었죠. 헬멧을 썼는데 제대로 안 썼는지 헬멧 끝은 풀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죠. 한 손에 담배 들었죠. 한 손에 휴대전화 들었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운전자는 신호에 걸려서 딱 차가 섰는데 예. 빨간불인데도 휙 가버립니다. 하하, 아니, 진짜 저러다가 본인 생명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지만 사고 나면 다른 분은 어떻게 책임져요, 저거를? 아이고, 저 보세요. 빨간불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쉭.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살금살금 들어와 휙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안으로 한 남성 가방 꼭 끌어안고 조심조심 살금살금 입장. 자, 사장님은 카운터 돈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고 그 남성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뭘 찾으시나요? 자, 그런데 이 남성 문쪽을 확 보더니 뭘 쏙 챙겨들고 계산을 계산하고 가셔야지 그냥 쑥 갑니다. 자, 들고 나간 게 뭐냐? 햄버거입니다. 자, 교수님. 멀쩡하게 생겼어요. 왜 저러고 살아? 저게 이제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경 그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된 그 절도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들고 나간 것은 말씀하신 대로 3,500원짜리 햄버거 하나였습니다. 이 이제 그 사장님이 편의점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갖다 쭉 해왔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카운터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사람이 들어온 걸 갖다가 알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물건 집는 것까지 봤는데 통상 물건 짚어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쑥 나가버리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저기 현대판 그 장마장도 아니고 많이 배가 고팠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저게 어떻게 상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보 영상을 갖다 올려줬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바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건거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또 공원에서 골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푸른 잔디밭 위에서 골프를 슝슝. 아, 예. 자, 주변에 보세요. 하얀 공들이 막 여기저기 탁 저 언덕 위에까지 놓여 있는데요. 자, 시험 삼아 한번 쓱 휘둘러보더니 다시 자세 잡고 쳤습니다. 난 쳤습니다. 언덕 위로 공을 저렇게 딱 얹어 놓네요. 자, 사반이 오랫동안 먹튀, 꽃, 화분, 절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공원 골프 근절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경상북도 경산시의 중산 제3근린공원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원의 잔디밭 언덕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골프공도 10개 정도 있었고요. 언덕 위를 향해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람들이 운동하듯이 언덕을 오가기도 하고 바로 앞에 인도도 있어서 시청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게 맞다면서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반장을 보니까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곳에서 골프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당사자가 보고 더 이상 골프를 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또 골프하면 또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저 양반 그 폼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지금 막 골프 치신 지 오래됐는지 폼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긴 한데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타구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공은 작지만 그러니까. 저 공에 맞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누가 잘못 쳐서 공이 옆홀로 넘어가면 소리를 질러요. 혹시라도 공 넘어가는 거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취지로. 아, 그렇군요. 근데 저기서 좀 잘 맞으면 언덕 위로 올라가면 언덕에 사람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인도도 있고 저기 사람들이 오르기도 한다는데 그 옆에 골프 연습장 아마 저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몇만 원 아끼자고 잘못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꾸만 눈길이 가는 옷인데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하철에 탔다가 당혹스러운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은 승객을 봤다는 커플의 사연입니다. 이 커플은 오늘 수도권 지하철 9호선에 탑승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의 옷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승객이 입은 하얀 셔츠에 좀 성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그림이 패턴으로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지하철에는 일반 승객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이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하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옷은 개인의 개성이라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자친구도 그림이 좀 과한 거 맞지만 신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서 가벼운 설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과하게 선정적인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는 게 개인의 자유로 보고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지금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괜찮다는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그래, 너 불편한 거 알아. 여성의 뭐 신체 부위가
좀 그려져 있으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지. 특히 공공장소에서 안 입으면 좋지. 근데 너 혹시 유교거리니? 여기 대한민국이야. 헌법 21조 1항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니. 야, 그리고 저 옷 있잖아. 티셔츠 300만 원이 넘는데 외설 아니고 예술인 거야. 그런 식이면 야, 너 남자 하반신 그대로 다 나오는 그 다비드상 프린트된 그 옷 입으면 안 되겠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동그라미. 법조인답게 하세요. 법조인답게. 자, 다음 절대 안 된다는 여자친구. 표현의 자유, 예술,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는. 야, 어디 저런 잡스러운 그림에 다비드상을 들이밀어. 오빠, 성문이 오빠 눈 좀 크게 뜨고 똑바로 봐. 저거 그림 완전 포르노야. 너는 성인이라서 어떨지 몰라도 애들 있잖아. 아무리 외국인이 생각이 없기로서니 공공장소에서 남의 나라 와서 저런 옷을 왜 입니? 옷값이 300만 원? 그 인간 바가지 썼다, 얘. 엑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 전시회를 들렀다 왔어요. 그런데 그 작가들의 전시회조차도 노출이 좀 있는 그런 작품들은 따로 모아놓고 18살 미안은 삼가해달라고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아이고야. 물론 엄격하게 통제하진 않아요. 그냥 이걸 알고 들어가시라고 해놓은 정도예요. 그 작가는 300만 원이 아니라 뭐 몇십억 나가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거는요, 단순하게 다빈스상처럼 노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처벌하고 못함으로 떠나서 표현의 자유는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때까지만 허용하는 겁니다. 아, 자, 교수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 그립을 뭐 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저 여성이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에 저런 걸 갖다가 한번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뭐 별다른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저런 종류의 그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어떤 경범죄라든가 이런 뭐 제재를 갖다가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 너 하고 싶으면 너희 나라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 할 어떤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백 변호사님, 근데 네. 저희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옷 실제 검색을 해봤더니 2,500달러? 거의 한 맞죠? 2,500달러 맞죠? 예, 300만 원 가까이 된. 진짜?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비싼 옷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적절하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걸 그럼 과연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아직은 법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저런 옷을 입는다고 처벌을 한다라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옷이 너무 많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라도 법을 정하면 모르겠으나 현실점에서는 저걸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못 본 척.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가족 여러분들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늘바람님, 개인의 자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민운남매겜투부님은 우리 아이들이 볼까 봐 아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나카벨님,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신고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 표현을 썼습니다만 보통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할 때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개는 당연히 육식동물이려니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관용 표현이죠. 자, 호주 퍼스에 사시는 오순미님. 아, 오늘 반려견 쌀이하고 같이 산책 중에 이렇게 개가 풀 뜯어먹는 장면을 촬영해 주셨어요. 예? 진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쌀이는 평소 속이 좀 안 좋을 때면 저렇게 일부러 풀을 뜯어먹고 속을 다 개워낸다고 하더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 댕댕이들의 나름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저희가 이 피해자하고 연락이 직접 닿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 폭언을 수시로 했고요. 피해자가 친구 관계인 남성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이별 통보를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숙식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었던 서울의 한 카페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지난 4월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카페로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과 다시 만나면 어떻겠냐, 한 번만 아들을 봐달라, 내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는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전 남자친구의 가족과는 각별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노력해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란 자만 봤으면 바로 뭐 이별 각이었는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피해자가 그 전 남자친구가 이제 바람 피웠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옷이 찢어질 정도로 또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잡아당기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아, 나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짓 하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너 어디 잘 데도 없으니까 숙박업소에는 같이 가자라고 했답니다.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공포에 좀 질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마자 폭행이 이어졌고요. 또 결국에는 이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도 뺏고 폭행의 욕설에 감금 상태에 있다시피 했었는데 숙박업소에서 잠깐 이제 전 남자친구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전 남자친구 형에게 연락을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오고 난 이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좀 두려워서 자기가 있는 그 카페로 돌아가지 않고 임시 숙소에 그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는 이별을 그 남성에게 통보를 했고 그 남성도 알겠다라고 이제 수용을 해서 뭐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아, 물건을 돌려줄 게 있는데 무서워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둘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데 많이 미안하다, 뭐 정말 미안하다 이런 연락 문자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남성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단문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 남성 하는 행동 보니까 남성으로서 글쎄요 다른 여성들이 좀 사귀면은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야말로 집착이죠, 집착. 예, 그게 또 스토킹으로 이어진 겁니다. 심지어 주거 침입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을 펴고 상상도 못했는데 창문을 환기시키려고 항상 내려오는데 굉장히 작아요. 시도를 계속하더라고요. 세 번 정도 시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전화가 엄청 많이 왔고 가게다 어딘데 언제까지 핸드폰 꺼져있나 보자 그만하고 가게 없나 나는 할 얘기 많다 뭐 이렇게 보냈고요. 앉아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피해자 보호센터에 있는데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보호소 안 있었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내 완전 무서웠죠. 자, 이 인간이 혹시 몰라서 혹시 내가 있는 곳으로 일터이자 주거인 카페로 찾아올까 봐 싶어서 정말 그 가능성을 걱정해서 임시 숙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찾아왔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무단 침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번 보냈는데요. 내 전화만 안 받는다.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보고 싶다. 나 춥다. 전화 받아. 앞으로 같은 상처 안 줄 자신 있다. 찢어진 내 사진 들고 갔으면 돌려놔라. 이제 무섭게 연락 안 할 테니까 사진 돌려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0일 환기를 위해서 열어뒀었던 이 카페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카페 뒤쪽 창문을 통해서 불이 꺼진 카페로 들어와서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도 내렸고요. 또 커피까지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서 술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문자 보면 전화를 부탁합니다. 가게 앞이다. 한 번만 제발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는데 피해자는 가게에 있다는 문자를 보고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실제로 카페에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자가 네. 이 라이브로 이 상황을 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도 가게 앞에 짐을 놓고 간다면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놓고 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가해자가 돌려주겠다고 한 짐에 피해자 가방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던 카페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 전화 30통, 문자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루하루가 정말 살 얼음판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짚어보죠. 영장이 기각됐어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그 영장은 기각되고 시장에서는 나오고 얘는 자유롭고 저는 이렇게 쫓겨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아이 하나로 인해 가게도 못 가고 그런 선택을 한 저에 대한 실망감과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져서 내가 겪은 일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쟤는 저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읽어놓은 것도 다 망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쟤는 언제든지 날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거기에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백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 교제 성폭력 사건하고 네. 똑같아요. 자, 영상이 있어요. 무려 성폭행을 두 번이나 당하는 그 홈캠 영상이 고스란히 남겨있고 그걸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가해 남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 지금도 보시셨잖아요. 그 임시 네. 거주지이자 카페 그냥 뭐 뒷문으로 해서 들어온 거. 그런데도 지금 영장 기각. 사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체포가 되면 48시간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시간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사를 할 시간이. 그 의미가 뭐냐면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일단 저 남성이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같이 숙박업소에 간 건 맞으나 성관계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저기 간 것은 헤어지고 나서 뭐 그 문자 같은 거 욕설 같은 거나 위협하는 게 별로 없었다면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갔던 거지 뭐 방법을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실질심사 과정에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저 남성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건 증거 다 있잖아요. 우리 주거 침입한 거는 성범죄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 부분은 아마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을 했는데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소위 말한 이런 데이트 폭행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법원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좀 바라봐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교수님 그래서 말이죠. 저 영장을 기각한 판사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저 이후에 곧바로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좌절감을 느껴서 그 남성이 자기를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극단적인 그런 그 선택, 즉 투신을 갖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됐는데 척추, 골절 등 전치 14주 중상을 갖다 입었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년 동안 카페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본인이 이제 카페를 갖다가 열었는데 이번 기회에 카페도 다 문을 닫았고요. 또 뭐 대학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뭐 가서 공부를 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이 남성이라면은 아주 그냥 그 기피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심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이 아주 있다라고 하는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냥 이 여성 한 명이 폐인이 돼가는 과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스토킹 범죄로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앞으로 큰 일을 갖다가 벌이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 저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것도 다 연락 끊고요. 이제는 본인도 마음을 정리하시고 뭔가 우리 사법당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갖다가 할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양 변호사님 규제 이 폭력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둘 중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끝나는 진짜 싸움이다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 네. 들어보세요. 올 1월부터 4월까지 4월까지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4,400여 명입니다. 그중에 구속된 사람이 82명. 구속률 1.87%. 네? 아, 이제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있고 국회 차원에서 법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월에 다시 만났다가 다시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한 열흘 간격도 안 두고 벌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백 변호사도 경찰에서도 이 수사가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아예 적용할 여지도 없이 그냥 짧은 시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이 임시 거주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은 적용이 가능했는데 저도 이제 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면서 DNA 결과를 이번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NA 감정 결과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서 신청을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아마도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예외로 두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법을 또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저는 솔직히 이런 사건을 전하면서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도 웃기 코미디입니다, 진짜. 하지만 그래도 뭐가 됐든 불구속 상태였고 하니까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툭 끊어버리더랍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은 남성이 차량과 비슷한 색상으로 페인트 칠을 해놨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작성자인 차주는 지난 6일에 세차를 하다가 좀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 왼쪽 범퍼와 휠, 라이트에 모두 긁힌 자국이 있었던 건데요. 뒤늦게 블랙박스를 확인을 했더니 왼쪽 검은색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차주의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이 파손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고가 난 걸 열흘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밤중 페인트 칠이 무슨 얘기일까요? 차주가 뒷목을 잡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고 낸 걸 안 걸리려고 사고 난 부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예요. 아 저렇게? 아 이제 사파 나오죠. 아, 이제 예, 60대 예. 노인이. 지금 사고를 내고 저기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차량용 페인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일반 페인트. 색깔만 같은 걸로 칠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게 아니 근데 페인트를 누가 갖고 다니나요? 저 한밤중에 사고 났는데 지금 한밤중에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한 건데 그 나름 열흘 동안 차주가 눈치채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꼼꼼하게 해놨다고 하고 사고를 내고 제 페인트 칠하다가 본인이 등장하니까 그때 누가 후두둑 도망간 적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그래서 차주가 열흘 동안이나 눈치를 못했을 정도면 이제 나름 정성은 좀 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도대체 차주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차량이 크게 파손되거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 정도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 텐데 뭘 한밤중에 페인트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렇게 덧칠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차주분의 추측입니다. 혹시 음주를 했던 게 아닐까.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그날 이제 차주분이 차 가까이로 밤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차 절도범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차 문을 닫아보니까 잠금장치는 잘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남성이 뭔가 좀 비틀비틀 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사고를 내놓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제 자리를 피하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하여튼 좀 몸을 제대로 못 가눴던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가해 운전자 검거는 됐다는데 자 여기서 또 정말 창의적인 또 주장을 펴입니다. 예, 이제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사고 낸 거 인정. 흰색 페인트 칠한 거 인정. 인정. 예, 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른 이제 그 사족을 붙였는데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 차 받고 간 적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도 나는 그냥 간 게 아니라 다시 와가지고 거기 꼼꼼하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페인트를 칠하는 그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이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흔한 사고인데 나는 나름대로 할 만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기 일반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좀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흰색 페인트가 어디서 난 것인가? 아마 자기 집에 있던 흰색 페인트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저 왜 저렇게 했을까? 아, 그럼 보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하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까 얘기 나왔던 거, 혹시 또 뭐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될까 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저렇게 흰색 페인트를 칠했는데 글쎄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은 저 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일이죠. 아 당연히 화나죠. 자 그런데 피해 차주가 진짜 제일 그 화가 나는 포인트가 따로 있잖아요. 네, 피해 차주가 경찰에게 물피 도주와 페인트 칠에 의한 재물손괴 모두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요 이 가해자에게 재물손괴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페인트를 바르는 영상이 CCTV 사각지대여서 찍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아... 다만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는 등 물피 도주로는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진짜 네. 저게 안 돼요? 재물손괴가? 저는 저 피해 차주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왜 안 된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오해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CCTV가 사각지대여서 페인트 바른 영상이 없어서 안 된다. 자백했잖아요. 페인트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증거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백했고 그리고 네. 차량용 페인트도 일반 페인트고 그럼 재물손괴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경찰이 그랬다면 물피 도주라는 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고 미조치입니다. 사고 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차주에게 뭐 연락처나 이런 거 전 안 그렇지 않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되는데 아니 차량에 일반 페인트를 칠하면 저거 도색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재물손괴가 아니죠? 과거에도 외제차 같은 경우 사고 나고 검정색 페인트 칠해놓고 간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컴파운드라고 하죠 이거 그거 해놓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 경고를 하는데 이게 본인도 자백을 했다는데 왜 재물손괴가 안 된다는지 저는 당초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사자분이 피해 차주분이 변호사 뭐 사무실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이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아무튼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쉬는 날 직장 동료에게서 온 연락 한 통. 아내와 다퉈서 갈 곳이 없는데 집에 찾아가도 되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외식 중이던 제보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집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줬는데요. 그 이후 동료는 연락 두절. 이 혹시나는 마음에 급히 찾은 집에서는 물건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 이게 배신으로 돌아왔다. 네,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보자가 간만에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같은 동네에 살던 직장 동료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동료랑은 한 알고 지낸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 아내랑 많이 싸워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 마음에 커피라도 한잔 해야지 그러고 집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보자가 휴일에 집에 쉬고 있었는데 저녁에 가족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가고 이제 빠이빠이 했죠. 이제 집에 들어가 그리고 빠이빠이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대요. 왜요? 아 제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형님 집에 좀 가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주인도 없는 집에 있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좀
뭐 와이프랑 싸우고 나서 갈 데가 없다니까 좀 마음이 좀 조금 짠했는지 아유 그래 하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요 뭐가 됐든 회사 동생이 동료 후배가 뭐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다 보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일단 갔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그래도 허겁지겁 뭐 서둘러 드시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동료와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무슨 일인지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뭐 와이프하고 싸웠다는 둥 뭐 갈 데가 없다는 둥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또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갈 데 없으면 배 돌아다니자라고 이제 저희 집에 가 있어라. 혼자 사니까 그래갖고 이제 비번을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회식을 끝내고서 전화를 바로 했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전화를 한 세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혹시나 카톡 대화 하겠더니 뭐 동생하고 뭐 약속 있어서 어디 뭐 나왔다 이런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뭐라 그 느낌이 좀 차했어요. 그냥 약간 느낌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집으로 오자마자 이제 제 기준표를 바로 확인을 했죠. 딱 안 보이더라고 오자마자 이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제보자 눈에 보이지 않던 바로 그것 무엇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유품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유품.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동료가 걱정돼서 가족 식사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료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집에 있겠지 하며 전화를 했는데 세 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뒤늦게 아는 동생하고 밥을 먹으러 나왔다는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요. 제보자는 순간 이상하게 좀 싸한 느낌이 들어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 귀중품이 있는 곳을 살펴봤는데요. 진열대 구석에 있던 순금 목걸이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였는데요. 500만 원?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보자에게 준 아버지의 유품이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도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발효 동료에게 전화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게다가 이 동료라는 게 형님 하면서 평소에 회사에서 그렇게 잘 따르던 동료였답니다. 그러니까 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연락도 안 받으니까 화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너 홈캠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까 해결하고 싶으면 빨리 연락을 해라. 예. 그랬더니 10분 만에 바로 문자가 다시 왔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문자로 이거 아버지 유품이니까 빨리 조용히 해결하자. 그래서 이 새벽이라도 자기는 만나서 받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럼 갑자기 문자가 내일 가져가겠다고 나도 왜 그런지 제가 머리가 아픈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한번 다시 믿으셨던 거예요. 기다렸으나 연락이 안 왔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답니다. 자 교수님 그래도 같은 회사 동료인데 뭐 금방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가 뭐 주소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한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잡혔다는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본인이 애타게 찾고 있는 아버지의 유품이 지금 어디서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전혀 모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 이거 혹시 어디다 팔아먹어버리면 이거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검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답을 우편으로 보내왔다니까 아마 이분이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상황을 갖다가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품을 그 훔쳐간 이 동료는요. 이제 그날 이후에 아예 출근을 안 하고 있다니까 출근이라도 하면 뭘 따질 텐데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 딱 보면 이제 확인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하는데 답장은 없고 전화는 하면 아예 받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절도범을 잡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3일도 아니고 3주 동안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좀 그 의문이 가고요.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집안에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 경찰이 잡기 좀 어렵네요라고 하던 그 동료 제보자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도 휴일이었는데
근데 밥 먹으러 간다고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3분 걸리고 벌써 딱 마주친 거예요. 그냥 길에서, 큰 길에서.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져갖고 저도 오더라고요. 뭐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는 할 말 없다.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더니 제 전화를 뺐더라고요. 욱신작심 좀 하다가 저를 부딪히더니 딱 도망가더라고요. 빌라보 사이사이로 한 두 바퀴 뭐 쫓아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팔이 다친 상황을 하니까 이제 쫓아가기 힘들더라고요. 도망가려고 마음먹어서 찾기 뭐 찾기 되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야, 그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못 잡는 게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되네요. 그러니까요. 더 이해가 안 가네. 사건 발생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가려고 동네를 슬슬 걷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당황했겠죠, 동료도. 휘둥그레져가지고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더랍니다. 아, 형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은 됐고 예. 나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핸드폰을 뺐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필 그때 제보자가 한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제압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옆에 보니까 지구대가 있어서 이제 빨리 가가지고 아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제보자 말에 의하면 지구대에 들어와서 경찰에 나오는 데 한 5분 걸렸답니다. 5분이면 이 동네에서 사라집니다. 5분이면 그죠? 그래서 지금 못 잡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도 출근 안 하고 뭔가 예. 무슨 사정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왜 못 잡을까요? 왜 못 잡을까요, 양 변호사님? 글쎄요.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도가 좀 튼 동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동료를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철석같이 믿었대요. 왜냐하면 회사 일도 굉장히 잘하고 일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리도 한 두어 번 가졌는데 거기서도 뭐 찜찜한 구석이 없었대요. 근데 일 터지고 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야, 그 사람 좀 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중고 커뮤니티 들어가 봤더니 사기범으로 찍혀 있고요. 그리고 뭐 도박한다는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또 찾아보니까 회사에서도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급여를 받아갔었고 회사 돈도 한 1,000만 원 빌린 상태였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까 담당 형사 말 그 사람 수배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도 취업됐었고 멀쩡한 듯이 다른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받고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도가 텄던 같은 인간인 거죠. 예.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벽이 원래 있고 범죄 도벽. 좀 친화적이 남의 집 들어가면 막 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둑을 갖다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수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저게 뭐 3주까지 갈 그럴 사안이 아니죠. 특히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사업을 갖다 접어야 되겠냐 이런데 이 그 유품 이것도 한번 팔아보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양심에 좀 끓여서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시 가져올 그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다른 걸 갖다 맞춰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유품이 아닌데 그게 무슨 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설사 이걸 갖다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이 괘씸한 이 동료에 대해 가지고는 잡아서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갖다가 하길 바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도 없다라고 하니까 꼭 경찰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입니다. 한 강아지가 비가 오는 날 길을 헤매고 있는데요. 이미 쫄딱 젖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가 달리는 도로라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버려졌거나 잃어버린 것 같죠. 아, 위험해. 네, 그런데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언가를 본 녀석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바로 버스였습니다. 강아지를 발견한 기사가 손짓으로 불렀고요. 강아지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탑승을 합니다. 강아지가 안전하게 기다리는 동안 기사는 서둘러서 신고 전화를 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리까지 내준 뒤에 다정한 손길로 쓰담쓰담 달래줍니다. 녀석도 기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얌전하게 앉아있는데요. 이런 게 이신전심이라고 할까요? 훈훈하네요. 네, 곧 회사 직원이 강아지를 안전하게 데려가서 보호했습니다. 다행히도 녀석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보호자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호주로 가보시죠. 네, 한 녀석이 귀금속 가게로 들어가네요. 네, 반지를 사고 싶은 듯 손을 쭉 핀 채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진열대를 유심히 살펴보던 녀석,
이거네 이거 제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골라 집어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반지를 꺼내주겠죠. 여성의 약지에 싹 걸쳐 끼워주는데요.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 여성 반지 끼더니 네 주먹을 딱 칩니다. 절대 줄 수 없어. 그리고 주인에게 다정한 눈인사를 한 뒤에 태연하게 매장 밖을 나가버립니다. 아니, 눈치도 안 봅니다. 계산하셔야지. 너무 당당해서 주인도 좀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죠. 쫓아가 봤지만 도둑은 사라졌고 주인은 다음 손님이 올까봐 일단 매장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 맞아요? 맞대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베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 하필이면 또 비싼 반지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주인은 요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황당한 먹튀를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는데요. 양심 있다면 돌려주세요.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드라이브스루 커피숍입니다. 선글라스 낀 남성이 나와 있는데요. 차에 있던 커피와 물을 다시 꺼내서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산 커피가 비싸다고 직원에게 따지고 있는 거였는데요. 메뉴판에 가격도 다 적혀 있었고 뒤에 보시면 드라이브스루 기다리는 차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 왜 저래 또. 하지만 직원도 만만치 않게 맞섰고요. 다툼은 점점 격해졌는데요. 급기야 남성은 손에 힘을 줘서 컵을 얼음을 부어버립니다. 안 돼. 네, 이어 직원 창고를 향해 커피까지 확 쏟으면서 제대로 화풀이를 하는데요. 정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네요. 아, 선 넘은 거야. 네, 이렇게 실컷 난동을 부리고 다시 차를 타려는 이때 여성 직원이 망치를 들고 내 몸을 내밀어 차량 앞유리를 쾅 하고 깨부숩니다. 난 더 이상 참지 않아. 네, 예상치 못한 직원 대응에 겁먹은 건지 당황한 건지 쫄았어. 네, 손님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쫄았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요? 이 여성 직원, 유리창 값을 물어낸 한이 있더라도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커피를 던진 손님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안다. 어떻게 하면 하루가 근사해지는지, 시도 때도 없이 운동하는지, 더 강한 내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안다. 나는 안다르. 로드는 의지, 야망, 탐욕, 영웅, 운명, 힘, 태양, 자유, 권력. 당신은 어떤 로드인가? 세상의 패권을 거머쥘 자. 로드나인 사전 등록 중. 이건 비빔밥의 레볼루션 비빔드밥. 이미 비벼져 있다. 건더기 양 미쳤다. 비빔드밥. 이건 비빔밥의 넥스트 레벨. 맛있다. 양반 비빔드밥.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